부자되는 지름길 가난대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역시 말을 잘하시는군요. 자, 우선은 제가 보면은 그 경매를 그 미연 씨도 집안에서 경매를 하셨죠. 네, 저도 부모님이 경매를 아기 때부터 했습니다. 제가 그 아기로 누워 있을 때부터 이제 무일푼으로 두 분이 이제 결혼해서 나오셔가지고 경매를 하시면서 재산이 좀 키워졌고 지금 그 우리 유지승님이나 유준수 우리 지사장 집도 원래 그 삼촌도 다 경매를 오래 하셨던 분이고. 제가 이제 만나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력이 있다. 내력이 이것도 보면 집안의 어떤 기술처럼 전수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집안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스스로 내가 일대, 경매 일대가 돼서 배워서 전하고 요렇게 해서 집안을, 원래 집안을 일으키려면 3대가 고생해야 된다 안 그럽니까? 그죠? 자, 곽 시장도 나오죠. 이번에 그 상가에 계약됐다고 팟빵에 글을 올려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박 실장 논란의 대상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6박 7일에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더 반갑고요. 이틀 동안 묵으실 동안 혹시 부족한 점이나 혹시나 조금 소홀한 점이 있어도 한 가족이니까 양해를 해주셔서 모두가 원하는 꿈 공부하는 거 열심히 찾아가시는 게 가장 큰 목표이니까 모두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불편한 점 있으면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동산 얘기 좀 해서 인터뷰를 해드릴게요. 그 부동산을 산 지는 언제죠? 네, 작년에 협회장님의 추천으로 공매 물건을 받았습니다. 추천이에요? 뺏어간 거예요? 물건을 여러 개 놓고 싹 세팅을 하시길래 보니까 가격이 제가 할 수 있는 도전의 물건 딱 가능하길래 숟가락 얼른 얹었습니다. 바로 달라 그랬어요. 저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줄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게 다른 걸로 논의 중이었었거든요. 네, 이제 이거 나 하겠다. 바로 얘기가 됐었고 그때 주게 됐죠. 협회장님은 이미 다른 계약건으로 지금 이제 그 은행에 가셨던 상황이었고 저희 직원들이 이미 가서 시대조사를 하고 왔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보고서를 봤습니다. 다음날 내가 들었구나. 네. 그래서 딱 듣고 나니까 물건 괜찮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숟가락 얹어야지 하고서 얼른 말씀드려서 제가 낚아챘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1년 동안 비어있었죠? 저는 이제 처음에는 물건은 좋은 물건이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은 있었습니다. 확신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내가 내 건물을 가진 소유자로서 권리 행사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권리 행사라는 건 어떤 뭐 나서서 이런 권리 행사가 아니고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한 어떤 애착이죠. 사랑. 이거를 남한테 나 건물 있으니까 임대만 내주세요라고 뭐 거기까지는 머물렀는데 이걸 어떻게 좀 더 비친하게 닦고 가꾸고 하는 이런 모양을 갖추지도 못했고 이게 내 거라는 마음만 있었지 표현을 하지 못했어요. 그 표현이 뭐였냐면 그냥 부동산 전화해서 내주는 거 하나만 했었지 그 내 건물에 찾아가가지고 건물이 잘 있는지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지 어떤 받고 쓸고 하는 문제를 전혀 못했던 게 나의 단점이었는데 작년 12월에 회장님이 갑자기 가자 해가지고 가서 보시더니만 이래가지고 돼지무게 진주목걸이라고 와가지고 먹었는데 반성 그때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갔어요. 원인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의 내 건물이지만 내가 관리를 못한 탓.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15일인가 만에 계약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 날 갑자기 거기 가보자 하셔가지고 이제 그 상가가 안 나가니까 협회장 입장에서도 약간 부담이 좀 되셨었나 봐요. 이래저래 걱정도 되시고 가서 보시니까 저희가 4층 건물인데 4층에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층만 열어져 있고 계단을 올라가는 출입문이 이렇게 봉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복도에 불도 전층이 다 저희 협회 회원들이 받았는데 복도도 깜깜하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와서 보려면은 관리실을 통해 가지고 문 좀 열어주세요 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조차도 안 하고 부동산에다 전화만 하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큰 미스였어요. 그래서 협회장님이 가셔가지고 제가 사진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입간판 있죠? 그 건물이 안쪽에 이쪽에 들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입간판에다가 표지 넣어서 4층에 임대 놓는다. 아니면 건물 입구에다가 그 호스죠. 뭐 1, 2, 저희 호스 4층에 있는 호스에다가 네모난 A4 용지에다가 다 쓰셨어요. 저렴하게 세를 넣는다. 평당 그 관리비는 얼마이다. 막 전화번호까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직원을 통해 가지고 그 전체를 도배를 했어요. 저 PT 뭐라 하죠? 그거를 TM. 네. TM. 네. 부동산에다 전화하는 거를 그 근처만 하지 않고 다른 데서도 연락이 올 수 있으니까 아예 그 시내를 다 덮었습니다. 오산 시내를 네. 다 덮어버렸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23일날 해서 그러니까 12월 23일날 처음에 가서 시작을 했는데 계약된 게 딱 2주 정도죠. 2주 정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중국어 교습소로 들어와가지고 네. 며칠 전에 바로 계약을 해서 어제 잔금도 받았습니다. 화이팅! 자, 지금 긴 얘기라서 내용이 요약이 이제 좀 몇 개가 빠지긴 했지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왜 격투기 선수들이 처음에는 체력이 민간인보다 몇 배 낮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7라운드, 8라운드, 10라운드 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계속 쌩쌩하다. 2번 자기 주먹이나 걷는 것도 힘들어한다. 힘들어하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호랑이를 사냥한다고 하면은 1단계, 2단계, 한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강한 덫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2단계, 3단계, 4단계 덫을 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호랑이가 1, 2, 3, 3개를 거치면서 힘이 빠질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작은 고양이 잡는 덫에도 걸려. 이치가 그렇잖아, 이치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사무실이 작년 7월이죠? 작년 7, 8월까지 아까 말한 그 상태로 존재했다가 개문을 하고 나름 조치가 끝나 있는데도 12월까지 답이 없어서 이제 제가 이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청계를 살펴보니까 나갈 때가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쇼킹한 일이 벌어진 거야. 완전 쇼킹한 정도예요.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걸 몇 개를 잡고 그 다음에 앞에 부동산이 두 군데가 완전히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그 축구 선수 골대에 있는 골키퍼처럼 공이 들어올라 그러면 발로 빵빵 차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보통은 귀신이 앞에서 회방을 놓는데 여기는 살아있는 귀신이 손을 회방을 놓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조사해서 밝혀내고 그러면 그 애를 어떻게 조치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골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아까 말한 이제 뭘 써붙이네 이런 것도 아까 말한 기운을 붙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기운을 적는 거는 사소한 덫이고 아까 말한 굵은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조치는 다른 조치인 거야. 그게 아까 가장 큰 호랑이 두 명이 맞고 있었죠. 걔네를 빼내는 거가 가장 큰 첫 번째 덫이고 2단계, 3단계 조치 후에 글을 적는 건 한 5단계, 6단계 덫의 수준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상시 안 그러는데 얘가 사소한 돌뿌리 요만큼 밟고 넘어져서 부상 입는 사람도 꼭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덫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계가 약해져도 힘이 약해져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 이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배우실 어떤 명도나 시세 조사 때랑 똑같습니다. 명도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A라는 사람을 부딪힐 때 A가 가장 큰 파워를 발휘할 때가 첫 단계죠. 여러분들이 첫 대면을 할 때가 그 사람이 가장 큰 에너지를 갖고 와요. 그럼 그 에너지가 가장 셀 때 손자병법 나오죠. 에너지가 가장 세면 적의 예봉은 1번 부딪혀라, 2번 피해라. 적의 예봉은 피해라. 근데 얘가 이 기운을 가만 놔둬도 얘가 계속 불이 붙을 것 같아. 그러면 불은 초기에 잡는다. 이렇게 그런 거를 그래서 더 강한 예봉으로 때리고 상대를 보면서 그래서 지피지기다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예봉이 센 놈은 예봉을 좀 피해서 기운이 다운 시켜질 때 가벼운 돌뿌리에도 걔가 맞아서 죽어요.
그런 조치가 되고, 너무 세고 얘가 지금 딱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세질 놈이야. 그럼 첫 단계에서 강하게 나가서 얘가 만만하지 않다는 거를 잡아놔야지 된다. 이게 명도의 이치예요.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6박 7일 중에 명도 과정에서 화법 훈련을 조금 시킬 거예요. 음성이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달리 화법이란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법을 몰라서 이치는 설명해도 최고의 과정은 이치 많이 설명하죠. 근데도 자기가 쓰지는 못해. 얼마 전에 우리 연섭 씨가 와가지고 그분은 최고의도 되고 PT도 됩니다. 이치는 다 알아, 빠삭해. 왜냐하면 배웠거든요. 이치는 여러분들은 이치는 안 배웠지만 최고의는 배웁니다. 근데 안 써져요, 안 써져요. 그지, 안 써지지. 호랑이를 잡으려면 총을 빼서 실탄을 장착한 다음에 정확히 맞추면 돼. 이게 호랑이 이론이야. 근데 호랑이 소리만 어응 하면 벌써 총이고 뭐고 사지가 떨리는데 이게 안 돼버리는 거. 아시겠죠? 자, 우리 고방원 씨 나오시죠. 뭘 머뭇거려. 자기 순서인지 알고 있었으면. 이상한 체면 잡네. 이리 와. 네, 저 경남 김해에서 왔고요.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뭐 고등학교는 이제 공고 졸업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현장 기능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반장님처럼 저도 참 게을러가지고 근데 협회장님 그 방송 들으면은 항상 야, 이 뭔가 될 것 같고 막 힘이 솟고 한데, 또 방송 듣고 또 바로 돌아서면은 또 이래 이 그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뭐 일이라든지, 그리고 뭐 제 주위에 뭐 그 관계된 이런 것들을 제가 놓지를 못하고 계속 그렇게 흘러왔거든요. 스파레추를 한 작년 5월 달부터인가 더 기대를 했었는데 계속 늦춰지고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좀 하면 되는데 저 역시 또 막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생활이 계속 이래요. 해가 왔습니다. 이번에 그 큰맘 진짜 큰맘 먹고 그 협회장님한테 좀 정신 개조도 좀 받고 싶고, 그러니까 저도 뭐 월 뭐 한 두 건, 월이란다 연 두 건 지금 올해 목표는 그렇게 잡고 그래 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 다음 달부터 우리 그 부산 경남 지역에 라디오 광고가 나갑니다. 이제 부산 지부. 부산 지부는 우선 사무실은 두지 않고, 그 어떤 장소는 전에 대구를 가듯이 어떤 호텔을 잡든 아니면 어떤 교육장을 잡든 해서 제가 직접 내려가는 방식대로. 그때 또 오면 되잖아. 대구 갈 때도 많이 오셨거든요. 공부는 자기가 편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짬을 내서 하는 거, 짬. 반드시. 올인하는 게 제일 좋고, 올인이 안 돼도 짬은 나와요, 솔직히. 솔직한 말로 짬 나죠. 자기가 자료를 여기다 핸드폰에 넣어놓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게 공부고. 그 다음에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화장실에 앉았을 때 마인드에 관련된 구결을 자기가 몇 개 써놓고, 계속 습관적으로. 하루에 한 번은 화장실 가니까, 100일 기도 드리듯이 계속 나는 잘 된다. 나는 꼭 할 거다. 라고 암기하는 것도 자기 관리죠. 그죠? 그런 노력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지금 그 김영미 씨가 아시죠? 영미 씨. 지금 방송에도 나왔는데, 그분 같은 경우가 죽음 PT로 분류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대구에 갔다 온 뒤로는, 사실 어저께 카톡이 하나 왔어요, 밤에. 그래서 사건 번호가 딱 두 줄이 보이는데, 사건 번호 뭐에 대한 질문이 딱 와. 근데 열어보진 않았어. 열어보면 답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나는 요거 준비하는데 바쁘니까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딱 그 2주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나온 거죠. 생전 죽은 PT가 이제 사건 번호를 쳐서 나한테 뭘 물어봐. 즉 사소한 변화를 되게 중요해요. 아침마다 전화 온다. 아침에도 전화 왔어요. 7시면은 지금 곽 실장하고 조인시켜놔서 모닝콜하는 사이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짬내서 미용실 출근하기 전에 2시간이라서 봐라. 석유공사 다니던 그 종석 씨 같은 경우는 야간에 11시, 12시에 퇴근하니까 짬이 안 나니까 새벽 4시에 시간을 맞춰놓고 출근하는 7시까지 3시간씩 공부했다. 그래서 일회동하고 지금 낙찰 받았습니다. 가장 그 시세조사 표기를 잘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죠? 시세조사 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 답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대전서 온 이행년입니다. 저는 저 이제까지 한 3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은 직장 가고 시간 때우고 퇴근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작년 말에 아직 유통기한 한 5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 끝나고 퇴직하고 나오면은 너무 늦을 것 같고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한 이야기가 있듯이 지금 딱 한 달 됐는데요. 지금 오늘 23일인데 23일 됐는데도 자꾸 꼬십니다. 원위치 해라, 원위치 해라. 제가 그 93년도에 공인중개사를 그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땄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사회로 이제 나올까, 내가 개인 사업을 해야겠다 했는데 그때 마침 또 와이프가 이제 갑자기 좀 몸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퇴직하고 나와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제 자격이 없는 사람, 그 사람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한 일주일간 나가는 그 순간에 와이프가 쓰러져가지고 다시 원대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20년간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저기 공부하면서 여벌로 따놓은 게 있거든요. 94년도 그 다음에. 그게 한 20년 동안을 작년 말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제가 여기 바로 옆에 배방읍에 관리소장으로 이제 파견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대전에서 여기를 출퇴근을 하는데 열차 타는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출퇴근 시간이.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이용을 할까 하다 이제 경매 쪽에 이제 뭐 학원, 뭐 저기 녹음, 그리고 그때 이제 협회장님도 그때 좀 알게 됐고 여기 지사장 모집하고 뭐 이럴 재작년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그 김재희 본부장님이 아, 네. 그때 그리고 대전도 지사장이 생겨서 좋다 그래 한번 시간 내서 찾아가야겠구나 했는데 또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희망이라면은 이제 뭐 큰 포부는 없고요. 제가 또 애가 또 많아요. 큰 애가 지금 서른다섯이고 둘째가 33, 셋째가 지금 이제 24. 넷째가 22. 근데 세 명이 다 여자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머슴한데 그 애가 군사학과를 다니면서 군장학생으로 대학 졸업하면 바로 이제 장교 한 7년? 아르트시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요. 그 애가 나왔을 때까지 제가 이 일을 좀 배워서 그 분야에 조금 경력이 쌓이면은 그 애가 7년 군대 생활을 하면은 한 소령 달고 징금을 못하면 제대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은 한 30대 초반 그때 뭐 사회에 나와서 할 거 없으면 아빠가 또 자리를 또 물려줄 수도 있고 제 바람은 조그만 오피스텔에다가 그냥 차려서 그 중개업도 하면서 경매를 했어요. 컨설팅 쪽으로 해서 해보려고 지금 왔습니다. 네. 제 방송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개하면서 경매하는 거는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 그거는 들어보셨습니까? 예. 한 박스 나무에 불과 물을 같이 넣은 거다.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불이 세면, 즉 중개가 세면 경매가 죽고 경매가 세면 중개가 죽어버리는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개는 남의 밑에 있어야지 잘 되는 거고 경매는 남의 위에 있어야 잘 되는 거거든.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게? 경매는 남의 아래에 있으면은 손님한테 끌려다녀서 끝장 봐버리는 4시간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매 컨설팅 업자들이 배가 고픈 이유는 남한테 끄달리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 그러면 남을 끌고 다니면 좋을 건데 왜 안 끌까요? 남을 끄는 힘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죠. 내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보도 대통령 시켜놓으면 남을 끌고 다녀. 맞죠? 아무리 잘나도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은 끌려다녀. 이거는 자기의 어떤 지식하고 상관없는 어떤 그 외부의 어떤 환경적 요소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예를 들면 내가 중개업을 하면서 5천까지는 내가 막 끌고 흔들 수 있어. 근데 1억, 2억짜리가 딱 오면 이제 내가 막 흔들려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높이 올라서야 흔들 수가 있고. 근데 이 흔들다 보면 거만해져요, 안 거만해져요? 거만해지잖아. 그러니까 중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또. 중개는 또 서비스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좁은 문, 때로는 높아지고, 때로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는 서비스까지 딱 겸해지면 경매와 중개를 잡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거의 드물고, 기술이 좀 없어서 그렇죠. 근데, 생각이 그렇게 있으시면은, 꼭 이걸 닦으시고, 지금 말한 문제점만 개선을 딱 하시면, 두 가지가 같이 됩니다. 두 가지. 그러려면은 이제 몇 가지 고치셔야 될 게 몇 가지가 보여요. 궁금하시죠? 자, 대영 씨. 우리 그 스파레주 단골 연우 씨랑. 안녕하십니까. 서산에서 온 김대영입니다. 40이고요. 현대차 쪽 자동 변속기 만드는 회사에 있고, 아들 9살, 딸 7살, 노멀한 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파레주에 온 거는 기본적으로 올 때 표어가 Back to the Basic이었습니다. 제가 협회 알토란을 시작해서 관계를 맺은 지 오늘 날짜 카운트 해봤더니 679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뭐지? 서당께 3년 하면 읊는다고 저도 선무당은 됐습니다. 선무당. 선무당은 됐는데 두 번 물어보면 모릅니다. 첫 번 물어보면 대답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물어보면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겉핥기는 할 줄 알고 또 협회장님 소개로 큰 물건 재산 올인해서 한번 해서 큰 이득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 뺀질이라서 여태까지 제가 머리가 나쁘다는 생각도 안 해봤고 말하는 거 익숙하고 순간순간 재치로 이렇게 넘어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교 또 서울에 있는 4년대 어쩌지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베이직을 약하거든요. 그래서 경매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했는데 실제로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백투더 베이직해서 검색도 지금 2년이 됐는데 제일 적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검색 다시 시작할 거고 근데 참 명분이 좋은 게 제가 2년 동안 와이프가 크게 두 번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픈데도 명분이 되면서 참 이율배반적으로 그래 나는 와이프를 돌봐야 되니까 경매를 좀 이런 식으로 갔던 자기 회피, 자기 변명이 굉장히 강했고요. 이제 와이프가 튼튼해졌습니다. 이제 경매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결혼 이후, 그러니까 30살 이전에 한국에서 10평이 넘는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10평이 넘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활보호 대상자였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부모님이 뭐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막 해가지고 어쩌죠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지 그 이전에 저는 굉장히 가난했고 뭐 중고등학교 또 무기정학 빼고 다 맞아봤습니다. 이제 폭풍 같은 무기정학 빼고 다 맞아봤고 아, 네. 뭐 하여튼간 그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대기업 와서 이제 근근히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제 동료가 일하다가 쓰러져 죽는 것도 보고 했을 때 아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그리고 저도 한번 쓰러졌고 뭐 이거 뭐죠 탈모 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건 아니다 직장생활 이거 오래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5년에서 10년 보고 있고요. 5년 뒤에 저는 큰 부자 바라지 않습니다. 한 30억에 500억 이게 예전에는 큰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였는데 경매를 2년을 하니까 30억에 500억은 진짜 500만 원? 500만 원. 그 정도는 경매 꾸준히 열심히 해서 5년, 10년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는 이게 확신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수순이더라고요. 그냥 제가 경매 꾸준히 하고 협회랑 관계 갖고 간간이 뭐 1년에 한두 개씩만 해도 쭉 가면은 한 30억에 500억은 될 것 같더라고요. 500만 원. 500만 원. 100억, 50억 저는 그거 아, 감사하죠. 감사한데 저는 아직 가장이니까 큰 리스크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억에 500만 원을 갖고 있고 저는 확신 그런 게 없고요. 이거는 그냥 봄이 오면 여름 오듯이 그냥 갈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과장이니까 유효기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미니멈 5년, 맥시멈 10년이거든요. 그동안 연봉 좀 높습니다. 한 8천에서 9천 됩니다. 그거 받아서 꼬박꼬박 모아서 1, 2년에 두 건씩 하고 그러면 이제 계속 가면 한 10년 뒤에는 최소 30억에 500억 500만 원 되면 그때 이제
부담 없이 편하게 지사장님도 할 수 있고, 뭐 제 비전은 그겁니다. 제가 가난하게 자라서, 그러니까 협회 경매 알기 이전부터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부자 전도사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신들도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 참고로 제 중학교 동창 중에 고졸이 저밖에 없습니다. 이제 친구들 다 일식집 보조 요리하고 그런 거 보면서, 그리고 본드 같은 거 많이 들어가지고 저를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저런 애들한테 나중에 그래도 나도 생활보호 대상자 뭐 증명 끼면 되니까 걔네들한테 진짜 30억에 5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 노력만 하면, 그런 거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증거가 되고 싶고, 그리고 제가 태어난 게 저 혼자 잘 먹고 그게 아니잖아. 저도 이 세상에 던져졌지만 소명이 있고 사명의식 그런 걸 좀 갖고 좀 그렇게 보람있게 살고 죽었을 때 누군가한테 기억나는 사람, 그런 게 되고 싶고요. 좀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 저도 굉장히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스타일이거든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책을 보통 한 5권에서 10권 읽고 들어갔는데 경매 시작할 때 한 30권에서 50권 읽었고요. 그리고 협회장님 만나기 이전에 인터넷에서 경매 도사, 뭐 경매 전문가 그 책의 저자들 다 만나보고 강의 들어보고 하고 나서 정한 게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는 이제 확신 그런 건 넘어섰고 이제 몸에 이제 물에 몸을 맡겨서 부자 되는 숨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난 이제 저도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검색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잔머리를 썼어요. 와이프한테 외주를 줬습니다. 이틀 전에 15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주면서 야 내가 시간이 없으니 검색은 네가 해라. 그래서 그 폴더에다가 10개씩만 담아놔라 우선 물량. 왜냐면 제가 교육도 시켜줬고 와이프한테 팟빵도 듣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에서 물건 좋으면 수수료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 잔머리가 아주 잔머리. 네. 그래서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시 이거 온 거는 첫 번째 백투더베이지 초심을 잊지 않고, 두 번째 제가 지금 한 1억 있습니다. 중도금 받은 게 1억 있어서 그 1억짜리 물건을 골라서 이번에 올해 1억 해가지고 또 진행하려는 그 물건, 우량 물건 그거 선택하는 게 이거의 큰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역시 그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말을 참 잘하네. 자 나오시죠. 자 이제 마지막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는 38이고요. 일산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이도선입니다. 제가 15년 정도 전자제품 유통만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4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매일매일 하루하루 돈을 계속 벌면서 쓰는 시간이 없으니까 한 15년 정도 딱 지났을 때 딱 느껴지는 게 허탈함, 그 다음에 외로움, 그리고 누군가 아래에서 항상 비율을 맞추고 있는 제 자신을 딱 봤어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3년 됐어요. 백수가 된 지. 1년 동안은 학원을 다 돌아다녔고 내 파이프라인을 이제 내가 일하지 않고 남이 일해서 나한테 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자. 그래서 시드머니 딱 10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억 가지고서 그냥 돌아다녔어요. 그냥 여행도 베트남 가서 돈 있으니까 그냥 쓰고 놀고 막 이러다가 도박에 빠져서 네. 이제 왜냐면 운동을 하니까 이제 필리핀에서 세부에서 이제 그냥 낮에는 스킨스쿠버 하고 저녁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하고 돌아다니다가 바카라라는 거에 빠져서 아주 푹 빠졌죠. 그래서 필리핀에다가 야자수들 많이 챙겨주고 아 필리핀은 나한테 안 맞나 봐. 마카오로 다시 갔어요. 아, 야 마카오 가서 또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아 이건 진짜 안 맞다. 그래서 10개 갖고 나왔는데 3개밖에 안 남았어요. 네. 3개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아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학원 다니고 부동산 다니면서 이제 공부 좀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뭐 유통 마지막 하나 남은 거 가지고 유통을 하나 해서 다시 또 시드머니를 했어요. 준비를 해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만 해야겠다. 근데 중간에 말할 순 없지만 중간에 한 두세 번 또 넘어졌죠. 왜냐 쉽게 번 건 아니지만 이게 계속 돈이 나가니까 금방
또 파이프라인을 대어서 여기가 부동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NPAD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또. 그래서 채권 일부 양수도 해서 6개월 있으면 돈이 또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 그랬는데 그 회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지금 구속돼 버렸어요. 꽤 유명한 회사래요. 예, 예, 예. 그래서 아 이런 것과 부동산이 사기꾼이 많대는데 아 그렇구나. 그거를 이제 뭐 뼛속 깊이 알았죠. 이제 도박으로 한번 망가지고 이제 사기라는 걸 또 사기이기는 아니죠. 제가 바보스러워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셔서 목사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는데 진짜 못 살았거든요. 그냥 한 달에 500에 25짜리 엄마랑 둘이서 산 거예요. 20살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일만 하고 안 그러면은 집에 돈을 못 갖다 드리면 어머니가 교회 개척교회라서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조금 나아지니까 하다가 학원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놀 거 다 놀아봤으니까 솔직히 여기 협회장님의 하시는 게 지금 한 1년 정도 들었어요. 팟캐스트를. 경매가 고속도로다. 명검이다. 경매형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겠다 내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전화도 몇 번 들었어요. 지사장 하는데 얼마예요? 7천만 원입니다. 전화 왔었어? 네, 제가 했었어요. 예전. 네, 예전부터. 그러면 그때가 그 바카라 하기 전이냐고요? 갔다 와서죠. 갔다 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직업이 유혹이 되게 많았어요. 돈을 벌 수도 있었지만 숟가락이 놓고 죽지는 않을 거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다. 그거로 지금 2년 동안 이제 경매를 지금 4건 정도 했어요. 4건, 5건 정도 했고 아파트 해보고 한번 상가도 해보고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테마별로 해서 제 사무실이 지금 경매로 한 6평짜리를 받아서 포스트잇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파트 제가 위에 있는 그거 사진을 찍어놓고 제 미래에 이거를 지금 올라가는 파이프라인을 계속 시뮬레이션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외로워요.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 허물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 하루에 딱 왔다가 내 인건비는 항상 하루에 3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는데 이건 뭐지? 오늘 내가 나와서 한 게 뭐지? 출근을 딱 해요. 일정이 그거예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수영 갔다 오고 9시부터 10시까지 너무 졸리니까 잠깐 잤다가 그 다음에 팟캐스트 10시에 업데이트 된 거를 1시간 정도 듣고 그 다음에 11시부터 12시 사이에는 도시락을 편의점 가서 하나 사와요. 거기서 도시락을 먹고 12시부터 2시까지 이제 상가 이런 거에 대한 부동산 책을 계속 읽어요. 일주일에 뭐 2권, 3권씩. 그 다음에 매일경제하고 신문 3개를 봐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계속 마인드 컨트롤 계속해요. 그리고 부동산 그 신문을 스크랩을 계속해요. 이 흐름을 계속 파악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협회장님의 명검, 내가 얼마를 들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있을까? 얼마짜리를 쓸 수 있을까? 공인중개사가 돼야 되나?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되게 많이 걱정도 많이 했어요. 어디를 가야 되지? 그러니까 다 지금이 최악이에요. 마지막 남은 숟가락 하나 가지고서 다시 일어나야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를 알게 됐고 그러면서도 곰곰이 생각했어요. 항상 어차피 나는 부자가 될 건데 그 과정이 보니까는 다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려 그러면 또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그래서 일산 지사장님을 두 번 세 번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사장님도 바쁘신 것 같고 계속 여기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지트 삼아서 이제 진단하면서 이제 외로움을 이기고 다시 경매형 인간으로 다시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왔는데 지금 이 수업이 그러니까 하루에 60만 원 꼴이에요. 예, 하루에 60만 원 꼴인데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60만 원 이상을 뽑을 수 있을까? 그러면 180만 원의 수업의 가치를 저는 장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368에서 3배 정도의 그 가치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매에도 수업 들었을 때, 네, 제 생각은 경매 1번은 뭐냐면 경매 항상 수업 들으면 다른 데는 6강에 35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임대형 그거는 3만원, 5만원 한 번 특강하는 거. 거기를 갔을 때도 해소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모이면 한 4년에 270, 아파트 270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400만원 갖고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근데 제 IQ가 95예요. 예, 네. 일명 돌고래라고 그러죠. 돌고래가 85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항상 주변에 같이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멧돼지처럼 엄청 열정은 좋은데 막판에 시들할 때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나보다 또 다른 부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항상 코치를 해줘서 같이 가서 성공했던 것 같거든요. 한 번씩은 쓰러졌을 때. 그래서 이게 마지막 길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아, 참 보면 말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쉬질 않는구만. 교회 간증 간증 많이 했지? 솔직히 얘기해. 엄마 교회 가서 간증 많이 했지? 아니요. 자, 그 해외 원정 도박은 언제 한 거예요? 그래, 날짜는 안 밝히는 게 좋겠어. 여기 우리 반장님이 잡아가는 사람이거든. 아직 시효가 완료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아, 해외 원정 도박. 증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 말이야, 그냥. 근데, 그건 확실히 끊은 거예요? 네. 또 돈 생기면 또 할 마음이 생길까? 안 하는 게 좋지. 그런 거를 하는 거면 절대 돈이 안 벌려요. 절대로. 그 다음에 지금 하는 노력은 과도한 노력이야. 우리가 그 헬스클럽 가가지고 과도한 노력하면은 코치들이 뭐라 그래. 좀 쉬어라. 근육이 성장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하는 거 알죠?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들이 너무 혼자서 이렇게 과로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운동을 하지 말라 그랬나. 지금은 쉬어야 될 때다. 쉬어야 될 때. 아까 말한 신문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온라인에 다 있잖아. 그 다음에 책이라는 것도 보면은 책 많이 보면 돈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경매에서 올인하기로 했으면 경매하는 훈련을 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이 중요하진 않아요. 저도 다른 사람 쓴 책 한 권도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본 거라는 것은 저희 법서 하나. 그 다음에 집에서 내려오는, 누가 전해주진 않았지만 경매의 피? 유전자? 어떤 그런 거? 그거 외에는 다 내가 닦아 나갔어요. 근데 이제 남의 거를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기운이 충돌하게 돼. 이 말, 저 말이 서로 다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 하나가 아파도 A 한의원, B 한의원, C 한의원 가면 다 처방이 다 다르죠? 꼭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돌면서 시간 많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스톱해야 돼. 오케이? 네,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 선택한 거를 짧지만 하나를 가지고 훈련을 해서 고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할 때도 보면은 무술도 보면은 막 합이 몇십 단 막 그러잖아. 다 약해. 다. 그냥 권투만 10년 하는 게 세고 뭐 권투 3년, 태권도 5단, 합기도 7단 하는 애들이 권투 3년, 4년 하는 애한테 맞아. 이게 운동에 그렇거든요. 아, 유도도 뭐든 하나만 딱 하시는 분이 더 셉니다. 통상. 그걸 아셔야 돼. 자, 우선은 조금 한 시간 정도 우리가 각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분 쉬시고 40분에 딱 착석을 하시고 차도 한 잔씩 하시고 몸도 좀 풀고 그때부터 점심 전까지 초간단 권리 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자, 회사입니다. 피트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 마스터 해버린 거지 한마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피트는 인생 역전이다. 쓰나미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운동. 쓰나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이론과 실무를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쓰러불어! 쓰러불어!